네, 이재문 소장님의 부동산 내비게이션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지금 자택이 구리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혹시 몰라서 대중교통을. 아, 그러셨군요. 아, 차 갖고 오시다면 괜히 또. 네. 강변북로도 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물이 계속 불어났으니까 이제 네. 대중교통 이용했다가 중간에 교통정체 생겨버리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아, 근데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저 하나만 여쭤볼게. 네. 이 부동산 그런 아파트 그런 거 잘 아시니까. 네. 그 강남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의 1층이 침수됩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일단 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강남이 네. 아, 비만 내리면 상당히 그 침수가 되고 뭐 지하가 잠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결국에 뭐냐면 계획 없는 도시의 팽창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사람이 집만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네. 그 집을 받쳐줄 수 있는 생활 오수 시설이라든지 네, 네, 네. 아, 갑자기 내릴 수 있는 이 폭우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네. 어떤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완벽하게 구비돼서 나가줘야 되는데 예. 이미 만들어진 도시에서 주택수는 많이 늘어나고 예. 아, 여유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데 아,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게 되면 그런 재앙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명백하게 인재인데 인재. 아,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주택의 수에만 이제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인프라 정비가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소장님 강남이라는 영화 보셨죠 혹시? 네. 그 강남 그 당시 그 청백, 박정희 때인가요? 네. 전두환 때? 때 개발하는 거. 강남 개발될 네. 때. 그 전에는 뭐 잠실도 그렇고 전부 네. 잠실에는 뽕나무 밭이 많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런 네, 것이 네. 아, 계획된 도시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될 거를 감안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것들이 이후에 그 이후에 됩니다. 그런 배수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치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보강을 해야죠 도시는. 제대로 안 한 거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항상 수사가 붙습니다. 뭐 네. 80년 만에 내린 물폭탄 무슨 뭐 그런 예전에 우면산 사태 때에도 그 이후에서 이제 도시를 정비해서 이제 이런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네. 기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또 2~3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수장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아크로비스타 가보셨어요 혹시? 네. 안 가봤. 저는 뭐 그 동네하고 이제 네.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네. 그 아크로비스타가 어제 우리 서울에서 우리의 이명수 기자 거의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 아크로비스타가 침수가 돼요? 1층이 정말로? 아, 못 나와요? 물이 갑자기 이제 모이게 되면 네. 아, 배수시설이 이제 적게 되면 물이 역수를 하죠. 물이 솟아오르는 듯이 역수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 침체가 되면 특히 이제 지하나 이제 이런 데가 침수가 되면 네. 일단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못 나왔냐고 대체 좀 어이없는 일인데요. 참, 박사님 점잖으시니까 얘기를 못하시네.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아, 이 지금 참. 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며칠 더 미뤄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렵다는 거, 계속 미뤄지는 거 보니까 어렵다는 네. 것을 반증하는 겁니까, 소장님? 어렵죠. 어렵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수십 번의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에 가격을 잡지 못했잖아요. 네, 네, 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만 있어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주택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주택 가격이 내려가니 아. 주택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급락을 한다든지 경착륙을 하는 거를 억제시키면서 이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이제 고민이 많이 당겨야 되는데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게 없잖아요. 아직은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점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가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기대 심리를 준 거죠. 아. 기대 심리를 준 어떤 게 뭐냐면 어떤 규제를 완화한 거죠. 대출 어떤 규제도 준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보유세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도 완화해 주니 아, 이거를 주택 가격을 앞으로 띄우겠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원하는 거야라는 어떤 생뚱맞은 고민이 반기는 거죠. 근데 국토부 장관이 이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간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공급 정책을 터트려 주면
그 공급 정책에 맞게끔 주택이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수요자들은 대기 수요가 좀 많아지게 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인데 네. 일단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놓고 이번에 이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공급할 거야라는 이제 장기 5년간의 어떤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건데 네. 이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사실 연기가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급 정책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250만 호를 진짜 지을 건데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250만 호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거를 빼놓고서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건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했던 그 공급 계획을 받아서 받은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는 건지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뭐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정부는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스물 몇 번의 그 대책을 세우면서 나왔던 공급 정책 네. 플러스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것이 이제 40만 호 플러스 알파거든요.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순 공급 대책이죠. 아, 40만 호. 예.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210만 호 정도. 에서 예. 40만 원만 더 한 거다. 40만 호 플러스 알파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담길까가 이제 좀 네. 관전 포인트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에 사실상 그 최대의, 초점이었죠. 네. 어쨌든 뭐, 이제 폭우가 이제 정리가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대책은 나오지만 일부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보시기에는 예, 나올 거 대충 없다, 이제 흐름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 갔을 때,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의 이제 문제죠. 예. 과거에 이제 우리 사례를 보게 되면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규제를 계속 완화합니다. 아.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서 한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이제 공급을 줄이게 되죠. 민간 쪽에서 이제 공급을 그렇죠. 줄이게 되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찾아가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예, 그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민간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민간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게 되면 민간은 사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도심 공급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그 공급에 공급이 순항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에 공급 계획을 세워놨지만 이번에 사업 못해. 왜 PF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공공에서 그 물량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공에서 만약에 그 물량을 못 받쳐주면 네. 요 순환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또 공급 부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주택은 꾸준하게 공급이 돼줘야 되는 계획 전제하에 어떤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던 민간 영역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 급해요. 왜 급해요? 네, 엄청 급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규제를 계속 강화했던 이런 정책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풀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면 나중에 진짜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신다고 보세요? 부동산이란 문제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맞다. 네. 근데 이 부동산에서 뭔가를 한 방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그 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1년간 유예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미치지 못했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좀 떨어뜨리고 안정화시키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그러면 네. 하향 안정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공급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미 이제 과거 정부에서 210만 호 정도를 이제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이 빨리 쉽게 얘기해서 실시 계획이 잡히고 지구 지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다라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지금 시장에 이제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만 해도 한 6만 3천 건 정도가 쌓여 있으니까 이때 공급을
아, 안정적으로 시켜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이제는 조금 지나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겠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다가 이제 집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이제 공급 시그널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근데 이 공급 시그널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가장 언론의 화두가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야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야 라는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공급 시그널이 그러니까 새로 신축 민간 업체에서 뭐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그 공공 주택을 짓거나 이거하고는 별도로 그렇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문제가 또 나온다 이거. 연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어떻게 용적률을 하게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에서 쉽게 얘기해서 최대한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여기에서 이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반 정도를 이 공공으로 유입시켜 가지고서 이제 주택을 할 거야라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그래서 집이 당장 내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은 그런 기대감들이 너무나 부풀려 있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보유세도 완화해줬지 그다음에 거래세도 완화해줬어 굳이 내가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담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뭐냐 하면, 아, 난 집 이번에 안 내놓고 다음에 이 위기 상황에 내가 전월세를 논다든지 왜 전월세에 대한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니,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버텨볼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제 만연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확실하게 한 건 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시장은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네.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갈 때는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그렇지. 반대로 간다 그러면 또 계속 올라가니까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금리를 인상한다든지가 같이 묶어줬으면 규제 상승 폭이 좀 둔화되거나 이제 이 효과를 받았을 텐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했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거꾸로 된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금리도 인하해줘야 되고 대출도 팍팍 풀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금리는 왕창. 근데 금리 올라가고 하이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4% 5%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유지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계획을 밝히면 이것이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횡보하게 하고 또 조금 뚝 떨어졌다고 횡보하게 되고 해서 계단식 하향세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추세선을 장기 추세선을 본다라면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예견상으로. 그러면 이제 막 푸는 거죠. 옛날에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묶어놨던 그 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으면서 2014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3법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했고 신규 택지 공급도 다 끊었고 그렇게 된 이 공급이 안 되는 이 시그널이 부분이 되다 보니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저기 정부 말기 때부터 이제 뭐냐면 뚝 떨어지 이제 저점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냐면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거죠. 여기에 투기적 가수요까지 붙으니까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공급 부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도 생겼고 패닉바잉도 생겼고 그다음에 뭐 영끌도 생겼고 이거 집을 안 사면은 패닉거지다 그런가요? 이제 그런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거꾸로 돼서 깡통전세서부터 영끌의 뭐 폭망이니 뭐 있던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면 우리 주택 공급의 부분은 상당히 이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와서 국지적으로 바라보니 이것이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만들어 놓고 투기적 가수요자들은 점점 더 이제 가세하는 왜냐하면 돈의 값이 싸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 효과가 제대로 받쳐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같이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예.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예. 계속 대출을 완화해 가지고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피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왔다라는 거죠. 그럼 민간 그 건설업체도 뭐 사실상 뭐 규제 완화해 준다 그래도 건설 아파트나 주택 건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사업성이죠. 민간은. 만약에 민간이 사업을 잘못 뛰어들게 되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망하는데 어느 사업자가 예를 들어 규제를 완화주고 이걸 한다 그래서 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대출과 관련돼서 PF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건설업자들이 PF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네. 이제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PF를 받기 전에 이제 돈을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돈을 잠시 빌려 써서 네. 이제 사업을 이렇게 좀 순조롭게 가기 위한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릿지론 지금 이자가 1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돈의 값이 비싸지게 된다 그러면 건설을 하시는 분들 입장, 민간, 특히 이제 민간 쪽에서는 야, 이거 사업비 부담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이자 부담도 생기는 데다가 앞으로 주택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분양시장도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실질적으로 그 모습에서 이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공급정책에서 상당한 브랭크가 생긴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는 택지 정도는 완벽하게 지구 지정을 해 놓을 거야. 우리 내 임기 내에 이 택지 지구 지정을 해서 이 택지가 공급될 수 있는 시그널만큼은 나는 분명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데 고밀 개발을 할 때, 이 고밀 개발을 할 때 이 집을 어떻게 져줄 거야? 우리 과거에 뭐 행복주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있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심 역세권에다 지락을 해갖고 많이들 지면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금리에 대한 혜택도 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을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니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주차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차도 갖고 다니지 말고 역세권에서 예, 지하철만 예, 예, 예. 가지고 이용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혹했지만 나중에 그거를 사가지고 살아보니 되팔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닭장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상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실효성을 갖느냐는 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지금 지지율도 뭐 많이 급락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걸 관심하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널 찍었는데 네. 넌 지금 뭐하니? 뭐 이렇게, 네,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첫째는 제가 봤을 땐 바뀌었고요, 정책이. 그 규제 완화는 서서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빨리 좀 하여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팍 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건설업체는 아니야, 나 좀 볼게, 뭐 이러고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책을 발표된 거를 보면서 도대체 의도하는 바가 뭐지? 지금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게 슬로건이잖아요. 예, 예. 그 정상화라는 것이 지금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잖아요. 그럼 유지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이거를 서민들, 민생경제, 서민경제는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 민생은 어느 민생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 감세, 연이어서 이제 대출 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거죠. 근데 그 서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 예. 근데 막상 갈라 그러면 LTV, DSR에 묶여가지고 실제로 받을 수 없는데 요란하게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공급 정책을 이제 하는데 우리는 역세권에다 어떻게 할 거야? 또는 상기 신도시에다가 공급 량을 좀 더 늘린다라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그 바람직한데 그 주택이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면 네.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리고 뭐 저류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다음에 철도 기지 뭐 이런 데 가면 밤새도록 기차 다니고 그러는데 과연 아무리 방음 장치를 잘하고 하더라도 이 주거 만족도가 생길 수 있겠느냐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용적률을 500% 풀어서 도심 복합 개발을 할 거야. 지금 강남 물난리 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500%를 늘려가지고 주택수를 늘려서 30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그럼 30만 호를 공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배후 인프라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도시는 지금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밀 복합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여건이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도시가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시가 발달된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경제 성장에 맞춰서 몰려들어 수도권에 몰려들어오는 어떠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강남같이 계획적인 도시도 있지만 강북 같은 좀 더 비계획적이고 인프라가 떨어지는 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계획 도시에서 물교할 리가 난 거잖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이 그리고 없는 거네. 전 세계에서 강남 집값이 손리에 꼽을 정도로 비싼 이 지역에 네. 한 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물난리가 나서 그곳이 보도가 되고 한다라면 그 아크로베스탄은 그 얼마나 돼요? 그 아파트? 뭐 한 40억에서 뭐 하는데 요즘 뭐 요새 가격은 뭐 워낙 들쑥날쑥해서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침수가 돼서 못 나왔다. 아, 망신. 망신이지 망신. 네, 국제적인 조롱거리고요. 아이고 진짜. 거기서 전화로 지시했다. 그거는 이제. 뭐 딴 얘기입니다만. 네. 아, 그 40억이나 돼요? 40억 뭐 50억 뭐 그러죠. 전세 가려면 얼마나 돼요? 전세는 이제 반값으로 보시면 되니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가십니다. 손해국 김건희 여사가 전세로 살았다는 거. 예, 저도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예. 안 살아봐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 이 일대에 뭐 가격이 뭐 그렇다고 하니 뭐 어떤 뭐 부의 상징이 이제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근데 예. 뭐 비 내리면 일층 잠겨서 예. 대통령도 출근을 못 하라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워낙 비싼 동네니까 빨리 와서 강남구청에 와서 물 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그 물량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감당 못 하니까. 참 강남구청 난리 났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라는 도시를 만들 때 로마의 네. 그 하수도 시설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도시가 들어올 때 같이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네.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약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침수 뭐 이런 대책들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예. 비만용은 뭐 강남 이쪽 천호동에서부터 풍납동 맞아요, 뭐 맞아요. 상습적으로 예. 침수되는 지역들을 네. 이제 많이 정비한 건 있지만 이제 여기는 도심이 이제 고밀 복합화되면서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또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재건축 시설들이 더 들어온다라면 네. 우리는 그 늘어나는 것만큼 또 용량을 갖춰주지 않는다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서 계속 공급 하여튼 어떻게든지 공급 늘려왔고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잡은 정권인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복잡하다 복잡해 하여튼 골치 아프겠어요 네. 하여튼 부동산마저도 제대로 안 되면은 진짜 지지율을 10%로 내려갈게 거의 확실하군요. 자 앞으로도 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좀 분석해 주시면서요 네. 오늘 좀 총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총론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좀 강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네.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서 지금 그 알파는 뭐예요? 이제 지구 지정이 되거나 택지 조성을 하거나 또는 신규로 이제 국공유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서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공급 전체적인 물량은 시차를 두고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250만 호 플러스 알파는 이제 상징성이 네.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50만 호가 공급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많이 이제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예. 된 건데 이제 그게 왜곡된 거죠. 예, 박찬대 의원 준비돼 있나요? 예, 박찬대 의원. 자 오늘 저. 저 우리 저 이재명 소장님 좀 다음 주에는 좀 강론으로 제가 예. 좀 총론으로 하니까 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얘기를 예, 써주십니다. 예. 지금 봄의 아스님이 강남 집값 내릴까봐 전전긍긍한다 정부가 그래야 이 참 예. 하여튼 다음 이재명 소장님 나오셨을 때요 시청자분들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별로 없어갖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주시면은 우리 이재명 소장님 또 답변도 예. 하고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멀리서 오셔갖고 저희 이렇게 유익한 정보와 또 해설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